안녕하십니까. 복구경 복구비유경 74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제16 악행품 15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은요,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이 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또한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지요.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기쁨이 그를 따르게 되지요.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유리왕이 군사를 이끌고 사리국을 치러 갔어요. 목건녀는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오, 사리국 사람들은 모두 허공이나 바다 혹은 철의산 중간이나 큰 시장의 한복판에도 유리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목련이여, 그대에게 그런 지혜의 덕이 있어서 사리국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일곱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태어나는 것이요. 둘째는 늙는 것이요. 셋째는 병드는 것이요.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요. 여섯째는 복이고, 일곱째는 인연이라. 일곱 가지는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계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각, 불복, 여병, 소절이요. 견왕, 내지, 이타, 악행이라. 후수고보, 여전, 소슬리니라. 나쁜 짓 행하였거든 덮어두지 마라. 마치 흉기에 베인 것 같아 끌려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지만 이미 그는 악행에 떨어져 뒤에 가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일찍이 키운 습관으로 행해온 그대로이다. 여독 마창이요, 선입회복이라. 악행 유언이요, 미불상극이라. 마치 저 모진 창병과 같이 배가 소용돌이 파도에 들어간 것과 같이 나쁜 행이 흘러퍼질 때 다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나니. 각모망인이요, 청백유부로라. 왕반자급이요, 여진역풍분이라. 악을 더해 남을 속이고 해치더라도 맑고 깨끗하면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은 자신에게 다가오나니 마치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흩는 것과 같다. 화실범비약, 능추희위선이요, 심형조세간, 여일무훈해라. 비록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능이 뉘우치면 곧 선이 되는 것이니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해가 세간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나니라. 부사소희행, 연우신작연이요, 위선, 칙득선, 위악, 칙득악이라.
대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 나중에 제 몸이 스스로 알게 되나니 선을 행했으면 곧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을 행했으면 곧 악의 과보를 받는다. 유식타 보태 악자입 치욕이요 행선 상승천이요 무위 등리원이라. 식이 있으면 동물에 태에 들게 되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게 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색에 오르고 만든 것이 없으면 열반을 증득하게 되리라. 비공 비해 중이요 비은 산석간이라. 망릉 어차 처에 피면 수각 앙이라.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고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을 것도 아니다. 일찍 자신이 지은 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수가 없나니 중생 유고온에 불득 연로사요 유유 인지자 불념 인비약이라. 중생에게는 고뇌가 있어 늙음과 죽음을 면하지 못하나니 오직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남의 잘못과 허물을 생각하지 않느니라 라고 했는데, 새는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요, 꽃은 웃어도 시끄럽지 아니하고,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어도 먼지 한점 일지 않고, 밝은 달빛이 물밑을 뚫어도 물에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요. 일천강이 있으면 일천강에 달이 뜨고,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하늘이라. 새가 호응을 날아도 허공에 새 발자국 없듯이 마음 가운데 좋고 나쁨을 두지 않아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맑은 마음 지니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 비유경 제 74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